2월 24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믹타 고위급 협의가 2월 27일 금요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3년 9월에 출범한 믹타는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5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로서 이번 고위급 회의는 작년 9월부터 1년간 간사국을 수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입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경수 차관보가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학계 네트워크 구축, 언론인 및 학생 교류, 의회 협력, 비즈니스 포럼, 및 오는 5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차 외교장관회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본 사시민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일본 쪽에는 그 지난주에 아베 다마 내용으로 검토하는 전문카페의 16명의 위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아베 다마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전 70주년 총리 다마에 어떠한 역사인식이 담기게 될지에 대해 우리뿐만 아니라 영내외 많은 국가들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해온 만큼 아베 다마가 기존 무라야마 고이즈미 다마에서의 역사인식보다 후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하여 종전 70주년 총리 담화 관련 향후 일본 내 동향은 예의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네, 그 다음 주에 제네바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TV조선입니다. 저기 TV조선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주에 그 제네바 인권 이사회에서 그 리수용 북한 그 외무상이 나와서 기조 연설을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 관련된 보도가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말씀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요, 매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관련된 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그 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도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의 그 입장,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인권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TV 조선 김동현입니다. 네. 이번 그 제네바 인권 이사회에서 그 북한 인권 문제 말고도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그건 저희가요. 그 바로 임박해 갖고 말씀드릴 텐데 그 인권 이사회에서 저희가 과거에 몇 차례 그 일본군 그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그 전시하 여성 인권, 보편적 여성 인권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거론을 해왔습니다. 이번 인권 이사회 관련돼서는 나중에 저희가 그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만 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